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화엄경 이색한품 한달락 공부하겠습니다. 경전은 법신살이라고 해서 부처님하고 동등하게 봅니다. 사실은 부처님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법신살이다라고. 왜냐하면 부처님이 부처님다운 것은 부처님이 설법하신 그런 진리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뭐 아주 속된 그런 계산법으로 계산하면은 이 진리의 가르침, 특히 대승경전의 가르침은 그 어떤 그 위대한 그 부처님보다도 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것은 엉터리고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인 줄 알지만은. 부처님보다도 경전을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고, 경전을 중요시 여긴다고 하는 것은 곧 부처님께 공양하는 일이고, 부처님을 또 존중하고 받들고 부처님을 아주 부처님답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죠. 따지고 보면은 같은 것인데, 우리 불자들이 경전을 좀 소홀히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속에 맺힌 말을 표현하다 보니까 부처님보다 경전이 우선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불교의 관점은 사실은 어떤 그런 종교나 철학보다도 우수한 그 진리의 가르침, 부처님께서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참 엄청난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많은 그런 투자를 했습니다. 저는 투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가끔 하는데요. 뭡니까? 세상의 신분으로서는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 출신이고. 그보다 더 귀한 그런 신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고귀한 몸으로 출가해서 영년고행을 참 정말 피나는 고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행을 하는 중간에 당시 인도 사회에서 뛰어난 선지식들을 다 챙겨나고 배울 것을 배우고 깨달을 점을 깨닫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본래 출신이 천한 사람이 고행을 많이 했다면은, 크게, 두드러진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처님 신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 고귀한 태자의 출신으로서, 그렇게 6년 전 피나는 고행을 했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고행한 거하고는 좀 달리 봐줘야죠. 그런데다가 그건 뭐 또, 고행하는 사람은 지금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고행이 그렇게 값진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은 큰 깨달음을 성취했다고 하는 거. 마지막 7일간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서 바른 선정에 들어서 큰 깨달음을 성취했다고 하는 거. 그래서 화엄경이 이제 맨 처음에 설해졌다 뜻으로 늘 이야기합니다. 불교에는 항상 그 현상의 어떤 사실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의미상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늘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은 6년 고행 끝에 큰 깨달음을 성취했다. 그건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죠.
그럼 깨달음이 뭐냐? 당장에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갖게 되고 질문을 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깨달음의 문제를 먼저 이야기해야죠. 그래서 이 화엄경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 아래에 앉아서 시선 정각하시니 비로소 정각을 이루시니 정각의 안목에서 세상을 볼 때 그 세상은 이리이리하고 사람들을 볼 때 살아있는 중생들을 볼 때 그 중생들의 내용은 또 그 실상은 이리이리하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뭐 시선 정각이라는 말이 그 화엄경에서는 몇 번 나와요. 왜냐? 왜 몇 번 나오느냐? 처음에 나와도 뭐 그걸로 충분하지만은 그 외에 이제 반복해서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것은 그만치 그 시선 정각의 의미가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불교가 존재한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입니다. 그걸 뭐 어떤 사람들은 그 지금 현실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그건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니냐, 어째서 화엄경이 맨 처음에 철회됐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분분합니다만은 그런 건 뭐 크게 우리가 문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뜻으로 그 봤을 때 화엄경이 그 깨달음의 문제에 바로 답한 그런 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선 정각하시고 그리고 나서 정각의 내용을 그대로 남김없이 펼쳐 보인 내용이다. 펼쳐 보인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엄경이 최초의 설법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좀 믿고 불교를 좀 공부하고 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전, 깨달음의 내용을 남김없이 설파한 그런 그 중요한 경전을 좀 우리가 관심있게 공부해야 하고 부처님 모시는 것보다도 경전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모시고 이해하고 하는 것에 더 말하자면 공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부처님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경전 이해도 경전 이해지만 부처님도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그런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경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경전은 옛날부터 법신사리다. 부처님 사리를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고 잘 모십니까? 진짜 좋은 사리는 이 경전이에요. 경전이야말로 법신사리입니다. 이 법신사리를 우리가 그냥 보고 읽고 외우고 또 쓰고 하면서 말하자면 입에 넣고 잘근잘근 씹듯이 하고 삼키고 소화하고 또 나의 그 피와 살이 되도록 그렇게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그 노력 이것이 이제 불자들이 제대로 한다면은 뭐 정상적인 그리고 아주 참 부처님 뜻에 맞는 그런 그 불자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그 생각을 늘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 또 사이사이에 또 달리 하기도 하고요. 오늘은 1년 번호로 따지면 55번이 됩니다. 보살은 10가지 해탈이 있다. 그렇습니다. 해탈. 불교의 중요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든 낱말이죠. 그야말로 중요한 낱말. 불자여 보살 마살이 10가지 해탈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번뇌의 해탈과 삿된 소견의 해탈과 그 다음에 모든 집착의 해탈과 온 12처 18계의 해탈과 이성을 초월하는 해탈과 생사 없는 법의 지혜 무생법인의 해탈이니라.
그렇습니다. 해탈은 뭐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해탈은 참 정확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평소에 해탈을 실천해야 합니다. 뭐 여기서 경전에서 소개한 이런 근본적인 해탈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자질부레한 그 참 놓아버려야 되고 잊어버려야 하고 벗어나야 하고 하는 그런 그 일상적인 자질구레한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데서부터 우리가 해탈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벗어날 줄 알아야 되고 놓아버려야 할 줄 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그 해탈을 우리들의 수준에 맞는 1차적인 해탈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번뇌의 해탈과 삿된 소견의 해탈과 집착의 해탈과 그 색성향 미촉법이죠. 색수상행식 온. 그 다음에 십이처. 십이처는 육근과 육경. 그걸 십이처라 하고 또 육식까지 합하면은 18개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이야기할 때 오온 십이처 18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기 이제 삶과 법문이라고 해서 아주 기본이죠. 사람은 무엇이냐? 바로 오온 십이처 18개로 설명할 수가 있다. 그 사람의 삶은 여기서부터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늘 등장을 하죠. 기본입니다. 이것의 해탈과 그 다음에 이성을 초월하는 해탈과 대승경견은 이성하면 뭐 성문연각을 말하는데 성문법, 연각법 뭐 물론 다 좋은 법입니다. 또 중생들에게 일면 필요한 그런 그 가르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문성, 연각성이 참 불교 안에는 많이 그 펼쳐져 있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초월하는 해탈과 또 생사 없는 법의 해탈, 무생법인의 해탈이니라 그렇습니다. 결국 그것마저도 해탈해야 한다는 그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세간, 모든 세계, 모든 중생, 모든 법에서 집착을 여의는 해탈과 해탈하면 무조건 집착을 여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뭐 명예에서 해탈한다. 그러면 명예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다가 명예에 대해서 이제 어떤 집착을 놓아버리면 그것이 이제 명예로부터의 해탈입니다. 또 뭐 너무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데는 경제력이 꼭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경제력은 꼭 필요한데. 그러나 지나치게 불필요한 그런 그 어떤 그 경계를 또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아주 그 참 그 어떤 마음의 상처를 입어가면서까지 뭐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마음의 상처를 입어가면서까지 그렇게 이제 어떤 그 재산에 욕심을 내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업 때문입니다. 그걸 자꾸 우리가 가까이 하고 또 이제 습관을 들이고 또 돈을 모아보니까 또 그대로 그런 대로 또 좋거든요. 뭐든지 또 뭐 물질은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뭐 사람들이 외국 여행을 하면 가서 아주 그 좋은 호텔에 자고 좋은 경치를 보고 아주 그렇게 이제 며칠을 지내보면 야 참 돈이 좋기는 좋다 뭐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지나치면은 그것도 또 내가 그것의 심부름꾼이 돼버리고 노예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심부름꾼이 되고 노예가 될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필요한 맞지만 우리가 최소한의 필요한 맞지만
가지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부터도 해탈하고 너무 지나친 집착을 벗어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지없이 머무는 해탈과 그지없이 머무는 해탈, 또 모든 보살의 행을 일으켜서 열의 분별 없는 지위에 들어가는 해탈, 또 잠깐 동안에 모든 세상을 다 능히 아는 해탈이니, 이것이 열이니라 그렇습니다. 조금 차원이 높은 해탈인데요. 모든 세간 해탈, 모든 세계 해탈, 모든 중생 해탈, 모든 법에서 집착을 여의는 해탈, 그지없이 머무는 해탈과 아주 무한히 머문다 하는 것입니다. 무변. 뭐 어느 한 곳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곳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무변 세계에 머무는 것, 그것이 이제 해탈이라는 것이죠. 또 보살행을 일으켜서 열의 분별 없는 지위에 들어가는 해탈과 아주 차원 높은 해탈입니다. 잠깐 동안에 모든 세상을 다 능히 아는 해탈이니, 이것이 열이니라. 그 부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예불문에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이걸 이제 5분 법신향이라고 해서 요 다섯 마디에 불교가 다 설명되어졌습니다. 개, 정, 해, 사막을 익히고 닦아서 결국 무엇을 그 성취하자는 것이냐? 해탈을 성취하자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내가 해탈을 성취했다. 혼자 성취하는 것만으로 불교는 할 일이 다 했다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해탈을 성취할 수 있도록 흔히 그 아는 바대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진리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것, 그게 해탈 직연입니다. 해탈한 사람의 지혜예요. 그걸 해탈 직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 직연, 모두가 정말 말하자면 좋지 아니한 공기, 좋지 아니한 냄새, 좋지 아니한 환경, 그런 것을 정화하는 데는 향기보다 더 좋은 게 없죠. 좋은 향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5분 법신향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거 여러 가지 문제, 향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만일 모든 보살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위없는 부처님의 일을 베풀어 일체 중생을 교화하여 성숙하느니라. 그 다음에 또 제가 아주 그 이세간 품을 공부하다가 또 이제 아주 참 좋아하는 그런 그 구절이 나왔는데요. 여기는 이제 56번째 무착행을 답하다. 보살은 열 가지 공원이 있다 그랬습니다. 월림이라고 원문은 그래 돼 있어요. 제가 공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열 가지 놀이터 공원이 있다. 불자여, 보살 마사는 열 가지 공원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나고 죽음이 보살의 공원이니 싫어서 버림이 없는 연고인이라. 대단한 말씀입니다. 생사가 보살의 공원이다. 생사가 보살의 놀이터다. 저기 저 해인사 팔만 장경을 모셔놓은 그런 그 입구에 들어가면은 그 들어가는 문 양쪽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원각 도량 하처 현금 생사가 즉시다. 그랬어요. 아마도 팔만대장경의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그 팔만대장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표현한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답한 그런 그 글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또 소개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참 대단하죠. 원각도량에 하처
원만하게 깨달은 부처님의 그 깨달음인 그 깨달음의 장소가 어디냐? 그 깨달음의 내용을 바로 그 팔만 대장경에 다 소개해놨죠. 그곳이 어디냐? 진정한 그곳이 어디냐? 원각 도량 하처오 현금 생사가 즉시다. 지금에 우리가 나고 죽고 나고 죽고 싸우고 울고 불고 찢고 뽑고 한 바로 이 삶의 현장이 바로 그곳이다. 원각도량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 참 대단한 글이죠. 네. 그러한 내용을 바로 팔만대장경에 실어놨다. 막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전 늘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원각도량이 하처냐? 현금생사가 곧 이곳이다. 현금생사,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치닫거리 하면서 나고 죽고 나고 죽고 울고 불고 그 웃고 하는 이 사실, 이 현실이 바로 원각도량이다. 원만하게 깨달은 그 장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이른바 나고 죽음이 보살의 공원이다. 보살의 놀이터다. 현금 생사가 보살의 놀이터다. 오늘은 이 구절 하나만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뜻을 그 어느 정도 이해한다면 부처님 공부한 그런 그 보람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회하는 곳이 바로 우리 그 보살의 놀이터입니다. 윤회하는 곳이 나고 죽고 끊임없이 태어나고 하는 이곳이 바로 보살의 놀이터예요. 보살의 공원입니다. 안목이 있는 사람, 눈뜬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의 놀이터입니다. 결코 떠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로 여기서 어떻게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을 뜨고 우리가 그것을 잘 수용을 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디 가서 어디 서방 정토요? 아닙니다. 무슨 동방 유리강 세계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든 이 자리에서 눈을 떠서 이 삶이 내 살림살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삶에서 평화를 얻어야 됩니다. 또 중생을 교화함이 보살의 공원이니 지치거나 게으르지 않는 연구이니라. 중생을 교화하는 일이 보살의 놀이터다 말입니다. 그 놀이터에서 노는데 지칠 일이 있고 그 노는 일을 게을러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치거나 게으르지 않는 연구이니라 그렇습니다. 중생 교화하는 일이 보살의 놀이터입니다. 중생 교화하는 일이 우리 불자의 놀이터입니다. 불자들이 가서 노는 공원입니다. 어쨌든 중생 교화 한마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안다면은 그 한마디 자기가 소신하고 믿고 있는 바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관세음보살 한마디도 좋습니다. 지장보살 한마디도 좋습니다. 인과 이야기도 물론 더 좋습니다. 화엄경 더 좋습니다. 법화경 좋습니다. 그렇게 좋은 가르침을 가지고 중생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교화라는 게 뭡니까? 가르칠 교자 아닙니까? 중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러한 삶도 있구나 하고 새로운 그 눈을 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체 겁에 머무름이 보살의 공원이니 모든 큰 행을 포섭하는 연고인이라. 일체 겁에 머무른다. 이 시간요, 어느 장소도 떠나서는 안 되지만 시간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보살은 어떤 시간에서든지 어떤 장소에서든지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보살의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모든 보살행을 다 그 속에서 우리가 포섭해야 됩니다. 모든 행이 그 속에 있습니다.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 겁에 머무는 것이 보살의 공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량한 세계가 보살의 공원이니 스스로 머무는 곳인 영광이라. 청량한 세계, 텅 빈 세계, 텅 빈 세계. 보살은 아무리 어느 곳에 가서 살든지 지옥에 가서 살든지 어디 가서 살든지 간에 그 사는 곳은 텅 비었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텅 빈 것으로 마치 그림자가 이 세상을 거닐듯이 그렇게 거닐면서 사는 것이 보살의 삶입니다. 그래서 텅 빈 세계가 보살의 공원이니 스스로 머무는 곳인 영광이라. 보살은 늘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게 삽니다. 우리는 늘 거기에 목을 매달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살죠. 그저 구름에 달가듯이 슬렁슬렁 그렇게 인생을 가볍게 살 줄 아는 그런 그 자세. 그것이 보살은 그렇게 삽니다. 우리는 아이고 뭐 보살이 이 세상에 중생 제도하려고 빠져가지고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죠. 물론 열심히 중생 제도합니다. 그렇지만 보살은 또 정말 구름에 달가듯이 그렇게 가볍게 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체 마의 궁전이 보살의 공원이니 저 무리들을 항복받는 영광이라. 마구니가 있는 곳이 보살의 놀이터입니다. 마구니가 있는 곳, 마구니가 버글버글 끓고 있는 그곳이 보살의 놀이터, 보살의 공원입니다. 가서 놀 곳입니다.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구절을 보고는 그만 그냥 탄복을 하고 해서 그래서 이세간품, 이세간품, 삭귀제 화엄경하면 이세간품, 이세간품 하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 하나라도 빨리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그래 이제 마침 이번에 소참 법문을 하게 돼서 뭐 코로나 덕택입니다. 코로나 덕택에 소참 법문을 하게 돼서 이세간품을 먼저 당겨다가 이렇게 함께 공부해 보고 있습니다. 이 구절 하나만 일체 마 궁전이 시 보살의 공 원리입니다. 마구니의 궁전이 보살의 공원이다. 이 한마디면 뭐 이세간품의 가치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정말 대단하죠. 거기서 뭐 한다고 저 무리들을 그들을 다 항복과 받기 때문이다. 항복받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글쎄요.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이것이 녹취돼서 글로 만들어져서 글을 읽는 많은 분들이 저 이상으로 그렇게 이제 감동을 할 줄 믿습니다. 부디 그렇게 감동을 하셔서 보살의 정신이 바로 이 한마디에서 녹아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싶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실 거예요. 사유 들은 법을 생각함이 보살의 공원이니 이치와 같이 관찰하는 영광이라. 들은 법을 생각하며 우리가 법을 듣고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글을 읽고는 또 깊이 생각해야 돼요. 사유소문법 이랬어요. 들은 법을 깊이 사유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보살의 공원. 보살은 중생을 대하고 있을 때는 중생들에게 그저 바른 이치를 가르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바른 이치, 법, 진리를 사유하고 있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잘 풀이를 해서 잘 풀어서 중생들에게 납득을 시키고 감동하게 할까 하는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보살의 놀이터입니다. 이치와 같이 관찰하는 연구다. 잘 사유해야 그 이치에 설명된 이치대로 관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유해야 됩니다.
문사수호 아닙니까? 듣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계속 되는 거. 그게 수입니다. 다글수. 문사수. 듣고 사유하고 그 다음에 닦고. 닦고는 이제 반복해서 내 살림살이로 만드는 것. 그게 수입니다. 문사수. 그걸 이제 삼회라고 하죠. 듣고 생각하고 닦고 삼회입니다. 그것을 수는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좋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가지 바람일 따와 네 가지 거두어주는 일과 37 가지 보리의 부분법이 보살의 공원이니 인자한 아버지의 경계를 이어받는 연고이니라. 아, 부처님의 살림살이죠. 육바라밀, 사서법, 37조도품, 이것이 모두가 보살의 놀이터입니다. 거기서 뭐 한다고요? 인자하신 아버지의 경계를 계승한다. 우리가 이 육바라밀, 사서법, 37조도품을 잘 공부해서 내 살림살이로 만들면은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살림살이를 계승하는 일이 되고, 불보살의 살림살이를 그대로 이어받고 발전시키는 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열 가지 힘과 네 가지 두려움 없음과 18가지 불공법 함께하지 않는 법과 내지 모든 부처님의 법이 보살의 공원이니 다른 법을 생각하지 않는 연고이니라. 아, 보살은 딴 법 생각 안 합니다. 부처님의 열 가지 힘, 4 무소회, 18 불공법, 뭐 저 앞에서 소개한 육바라밀, 사서법, 37조도품 이 모든 것이 전부 참 부처님의 법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법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그 공원에서 그러한 놀이터에서 놀기 바쁜데 어찌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법을 생각하지 않는 연고이니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보살의 위실력과 자유자재한 신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보살의 공원이니 큰 신통한 힘으로 바른 법륜을 굴려 중생 조복시킴을 쉬지 않는 연고이니라. 역시 모든 보살의 위실력과 자유자재한 신통을 나타내 보인다. 그걸 뭐 하려고요? 그게 보살의 공원입니다. 놀이터입니다. 왜냐? 큰 신통한 힘으로 바른 법을 굴려서 중생을 조복시킴을 쉬지 않는 연고이니라. 놀이터에서 항상 놀아야지 뭐 어디 딴 데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보살은 항상 이러한 놀이터에서 놀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중생들을 조복시키는 것을 쉬지 않고 꾸준히 끊임없이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잠깐 동안에 모든 곳에서 일체 중생을 위하여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일을 보이는 것이 보살의 공원이니 법신이 온 허공의 모든 세계에 두루한 연고이니라. 이것이 열이니라. 그렇습니다. 잠깐 동안에 모든 곳에서 그리고 일체 중생을 위하여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것을 나타내 보인다. 보살은 궁극적으로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바른 깨달음을 그 깨달음의 이치 화엄경은 이제 제가 이제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화엄경의 대지 화엄경의 주된 뜻은 뭐 다른 표현들도 있습니다만은 먼저 시성정각 비로소 깨달음에 대한 그런 것을 나타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후연 보살행문이라 뒤에는 이제 보살행문을 나타낸다 그런 그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말하는 그 화엄경의 대지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선명 시성정각하고 먼저는 시성정각을 밝히고 후현 보살 행문이라 뒤에는 보살의 행문을
드러낸다, 나타내 보인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에 대한 것이 늘 이렇게 잊지 말라고 자주 등장하는 것입니다. 만일 모든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곧 열애의 위 없는 근심을 여인 크게 안락한 행을 얻느니라. 부처님의 그런 그 경지에 결국은 이르는데 여기는 뭐라고요? 근심을 여인 안락한 행, 안락한 행을 얻는다. 안락한 행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표현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놀이터고 공원이니까요. 놀이터고 공원에서는 그저 편안히 안락하게 즐겁게 지내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성불하십시오.